안녕하세요. 샵투스쿨에 이제 강사로 돼 있을 경우 강사 대시보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사 대시보드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강사 대시보드에는 이제 만드신 강좌에 대한 정보와 수익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첫 메인에 보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강좌를 운영하실 경우 가정통신문을 보내실 수 있고요. 근데 이 가정통신문의 경우는 여러분이 강좌를 운영하시면은 한 번밖에 못 보내요. 계속 뭐 주구장창 보내실 수 없고 대신 이제 메시지를 보내실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메시지 주고받는 거, 학생들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지고 활동 내용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케줄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계획 추가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일정을 좀 추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쓰면 돼요. 오늘은 채점을 한다. 뭐이 경우는 뭐 채점을 한다. 이거는 이제 강의 마치고 나서 수작업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강좌를 설정하신 경우 내용 넣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돼요.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색깔의 변경 등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좌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들도 강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작 운영 중인 강좌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작업 중인 거와 이미 한 건데 수정이 필요한 그런 강좌들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것들은 아직 그 검토 요청을 하는 건 드래프트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이미 있는 거는 이미 올려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는 이렇게 드래프트 아닌 걸로. 드래프트 상태로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해가지고 검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활동을 보실 수 있고, 프로필 정도 또볼수 있고, 그 만들었던 여러분들의 작업들 볼수 있는 거죠. 메시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러닝 패스. 러닝 패스는 이 부분은 이제 그 학생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특정 목표를 위한 강좌 부분에 대한 러닝 패스 참가했을 경우 그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대시보드를 살펴볼게요. 위시리스트 학생 거랑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특정 강좌가 있을 때, 이거는 강좌 있을 때 플러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좌를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을 필요 없이 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걸로 이런 여러 강좌들을 하나의 학습 리스트로 만들고 싶으면은 리스트 추가해가지고 학습 리스트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담으시면 돼요. 또 질문 답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실 수 있고 내가 답변한 질문 그것도 보실 수 있고, 그 상태를 나의 질문 답변에서 보면 돼요. 주문 보기는 여러분이 이제 구매하셨던 강좌에 대한 거, 설정은 비밀번호 같은 거 바꾸고, 그리고 더보이기 보면은 여러 소셜 미디어에서 그 통용되는 인정받는 배지, 훈장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강좌 만들기도 여기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 강좌 만들기는 또 여러분들이 대시보드 상태에서 강좌 만들기 이걸 눌러가지고 강좌 만드는 거랑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샵투스쿨의 강사님의 대시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